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요. 오늘은 동물 약국을 갔다 왔어요. 동물 약국을 갔다 와서 뭘 샀냐면요. 우리 애들 신장사상충약이 애들이 먹을 건줄 알고 달려드네요. 신장사상충약이랑 이제 진드기 강아지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입니다. 우리 타투랑 꽁찌는 한 달에 한 번씩을 챙겨 먹고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목 뒤에 바르긴 하는데 이거 발라주는 걸 우리 엄마가 했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진드기 약부터 해주도록 합시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설명서가 나와있네요. 이렇게 이걸 꺼내서 1단계는 이걸 풉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약이 있어요. 이렇게 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약을 여기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1단계 진짜 1단계 약을 꺼냅니다. 이 약을 꺼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약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약을 똑 하고 땁니다. 우리 타투부터 해볼게요. 우리 타투가 지금 내가 먹을 걸 들고 있는 줄 알고 아주 신나서 제 옆에 와 있는데요. 넌 아주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 일로와 타투 일로와. 2단계로 이걸 똑 딸게요. 아니 먹을 게 아니라고. 3단계. 타투 앉아. 앉아. 타투는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누운 거야? 아니 눕지 말고 일로와 타투. 타투야 일로와. 일로와. 옳지. 타투. 아니야 타투야 그렇게 눕지 말라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애교. 타투가 지금 약을 바르기 싫어서 뭔가 하기 싫을 땐 우리 타투는 항상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하지만 내가 그거에 질 것 같으냐. 일로와 끙. 목 뒤에 보여줘 빨리. 아우 타투야 애교 그만 부리고. 아니야 아니야 이럴 땐 단호하게 아니야 앉아 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타투 일어나 왕자님 이리 오세요 하고 목 뒤를 이렇게. 아니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목 뒤를 이렇게 털을 이렇게 해서 턱 뒤에다가 진드기약을 깊숙하게 묻히는 겁니다. 네? 깊숙히 약을 바르는 거예요. 예, 네, 바른다는 단어가 생각이 생각나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알코올 냄새 나면서 끝입니다. 우리 꽁찌도 해야겠죠? 끝나셨어요. 잘했어요. 우리 타투.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교 그만 부르시고 비켜주세요. 이제 꽁찌한테 갈 거예요. 우리 꽁찌가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꽁찌를 잘 달래줍니다. 꽁찌 아 예뻐.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꽁찌 눈치를 채고 도망갔어. 한숨 쉬지 말고 아픈 거 하는 거 아니야. 꽁찌도 마찬가지로 이걸 뜯어서 꽁찌야 누가 보면 엄마가 주사 놓는 줄 알겠다. 이거 약 바르는 거야 그냥. 봐봐 이거 뭐야. 따다다 이게 뭐예요 우리 꽁찌. 약 바를 거예요 그죠? 꽁찌를 아니 싫어서 저기 누웠다. 봐봐 꽁찌야. 아니 어디 도망가. 꽁찌야 지금 저기 숨어 있거든요. 꽁찌야 아 예뻐.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봐봐 꽁찌야 아픈 거 아니야. 꽁찌야 아픈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다 봐봐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꽁찌 마당에서 뛰어놀려면 이거 해야지. 아 예뻐라 우리 새끼. 너랑 뭐 하려면 이렇게 힘드냐 맨날.
야, 야. 그렇게 하면 나한테 약이 다 튀잖아. 아, 세상에. 신장사상충 약을 먹을 거예요. 신장사상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중대형견 이 먹는 거예요. 12kg에서 22kg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타투랑 꽁쟁이 이걸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위에 원래 이렇게 뜨는 데가 없었나? 이렇게 귀여운 하트 모양 알약이 6개가 나와요. 그럼 하나, 네, 꽁지. 아, 싫어. 타투! 타투는, 아. 아, 해서, 구멍에 넣고. 가면? 봐봐. 아이, 다 먹었어요. 이렇게 타투는 곰방 먹습니다. 약을. 그렇지만 우리 꽁찌는 항상 금방 먹지 않죠. 네, 벌써 도망갔어요 또. 꽁찌와의 전쟁이 되겠고 또. 우리 꽁찌는 항상 저렇게 뭔가를 하기 전에 저렇게 도망다녀요. 항상 저렇게 뭔가 하기 전에 저렇게 나한테 왜 그러냐는 식으로. 꽁찌는 저한테 잡혔죠. 아야야야야. 아우 이뻐.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싫어. 우리 꽁찌 싫어. 냥 하고 한 번만 먹어자. 아우 자 먹어 먹어 먹어. 그치만 그치만 씹어 먹어. 아이고 아이고 씹었어. 아이고 아이고 씹어서 다 뱉어버렸어. 우리 꽁찌가 씹어서 먹는 척을 하더니 다 뱉어버려. 자식이 먹는 척만 하다니. 씹어서 반만 먹고 지금 반은 뱉었어요. 아 꽁찌야 일로와. 거기 나갈 데 없어. 일로와. 막 다른 길이라 당황한 씨바. 하나씩 먹자. 조그만 거 알겠지?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어 야야 어디야 어디야. 아 꽁찌야 뱉지 좀 마. 우리 꽁찌 먹기가 싫어요. 나한테 왜 그러나. 아! 야 타투 형아처럼 좀 먹어봐.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이건 너의 건강. 어머 세상에 싫어요. 우리 꽁찌 왕자님 원래 인생을 살다 보면 먹기 싫은 것도 먹고 그래야 해요. 왕자님 왕자님 야 삼켜. 이건 맛있겠다. 너 있는 거 다 봤어. 아우 진짜 꽁찌야. 이거 먹으면 간식 줄게. 아이씨 이거 통조림을 사올걸. 아 원래 이러면 통조림에다 비벼줘야 되는데 지금 통조림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 먹었다? 속상해? 야 이거 봐봐 엄마 손 봐봐. 어 미안해 미안해. 다 먹긴 먹었는데 속상해? 꽁찌 삐졌어요. 제 온 손에다 약을 묻히고 그렇게 약 먹기가 힘들까? 하, 다음 달이 또 두렵다. 일로와 다투 놀라와. 맛있어. 이게 무슨 비스킷이지? 이거 하나씩 먹으면서 인사합시다. 아, 알지? 약 잘 먹었어요. 타투도, 타투. 알지? 타투도 약 잘 먹었어요. 진드기 약이랑 심장사상충 약은 약 먹이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